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, 반대 9인,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,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